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25번과 12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속의 세계라는 글이죠. 자, 200 of people이죠. 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죠. 에게. 자,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컴마 컴마 사이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전치사 관계대명사예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그냥 보이시는 대로 이 전치사를 해석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아서 그냥 해석하시면 되죠. 훔이 뭘 받는 겁니까? 예, 이 훔이라는 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people이죠. 그 사람 오브 중에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I was one. 나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나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속해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죠? 여기까지 부사구죠. The most significant happening. 그래서 가장 중요한 happening 하게 되면 어떤 일이죠? 일. 그죠? 일. 그 일들이, 그런데 어디에서의 일들이에요? 유럽에서의 일들이죠? 예, 1933년과 그리고 1936년 사이에 그 유럽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것이 어떻다? 동사는 had been이죠. 예, 그 일들이 뭐였어요? had been the triumph. 승리였죠, 승리. 예, 뭐의 승리? dictatorship. 이게 뭡니까? 독재정부죠, 독재정부. 독재정부의 승리였었었다. 그쵸? 그리고, the consequent. 이게 뭐예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그 결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독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독재의 결과로 일어나는 accumulation. 축적이죠, 축적. 뭐에 대한 축적이에요? of fury. 경로죠, 경로. 분노예요, 분노.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이 분노 또는 경로의 축적이었다. 즉 독재정부가 그 1933년부터 1936년 사이에 유럽 사회에서, 그죠? 승리를 이루었던 것. 그쵸? 그것 때문에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해프닝이었다. 자, like many others.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had watched예요. 봤었단 얘기죠. 예, 이 watch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래서 지각동사는 뭐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거. 그런 뜻의 동사를 가진 것은 대부분이 다 지각동사인데, 이 지각동사 뒤에는 뭐가 와요? 목적어 다음에 능동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과 ing가 오고, 그리고 이 목적어와 뒤에 나와 있는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pp가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watch라는 지각동사 뒤에 우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ing 또는 과거분사의 그 구조를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동사의 용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오는지,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지, 아니면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는지,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목적어가 오는지. 이게 이제 1, 2, 3, 4, 5 형식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동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동사의 뒷구조가 예상되면서 이 지문을 읽기 때문에 이 리딩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watched, 지켜봤었죠. 뭐를 지켜봤어요? The base가 바로 목적어죠. 예, the base, 그 토대, 기초를 목격했었죠. 자, 그리고서 목적 보호가 와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절이 붙었죠. On which European freedoms had seemed to rest. 이 형용사 그 절이 지금 목적어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토대는 토대인데 어떤 토대예요? 바로 그 토대 위에, 그죠? 그 토대 위에 유럽의 자유가 had seemed to rest. rest는 어디 어디에 머물다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자유가 머무르는 것처럼 보였었었던 그러한 기초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rest on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rest on은 크게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한데 일단 뭐뭇에 기초하다죠. 뭐뭇에 기초하다 할 때는 여러분 be based on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뭐뭇에 의지하다. 의지하다. 이럴 때는 여러분 depend on 아시죠? 예, depend on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 어디에 머물다의 뜻이 있어요. 머물다. 예, 어디 어디에 머물다. 자, 여기에서는 뭐 기초하다 정도 또는 머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지하다도 되고 다 비슷한 뜻이죠. 자, 유럽의 자유가 그렇죠? 예, 기초하는 것처럼 보였었던 그 토대. 그렇죠? 그 토대를 어떻게 봤다? 이제 목적 보호가 나오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 저자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디스트로이드가 목적 보호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콤마를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 토대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innocent people이죠. 이거 뭐 죄 없는, 그죠? innocent, 죄 없는이라는 뜻도 있고 순진한도 되죠. 죄 없는, 순진한. 자, 순진한 사람들이 were persecuted,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for no reason이죠. for no reason 하게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유 없이에요. 이유 없이 박해를 받았다. 즉 무고히. 무고히 박해를 받았다는 건데 그다음에 but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but은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여러분 그런데 이거 좀 지우고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전치사 뒤에 그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쓴다 그러죠. 그죠?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타동사의 목적어와 뒤에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뭐가 원래는 뭐다요? 전치사 뒤에 뭐가 뭐도죠? 예. 대체로예요. 뭐가 뭐도냐면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절도 그죠? 대절 같은 경우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대체로. 예. 자, 그런데 이 but은 다릅니다. but은요. 전치사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 목적어 오케이. 예. 그리고 대절도 목적어 오케이입니다. 예, 이상한 전치사예요. 얘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그 구문 아시죠? 예, 그때도 이게 뭐뭇을 제외하고 할 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요. 아무튼 일반적인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때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나 대절은 대체로 못 오는데 이 but이라는 전치사는 둘 다 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뭐의 경우를 제외하고 that they belonged to a racial minority. 그들이 그죠? 인종적인 소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유 없이 persecuted, 박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인종이라고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죠?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예, 걔네들이 그냥 단순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소수 인종이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whole generation 모든 세대들 of the young 젊은이들의 모든 세대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전체 세대가 was taught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violence 폭력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 뭐에 대한 권위? power 파워는 권력이죠. 예. 권력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배웠고 예, 이거를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end 나왔죠. end 다음에 요 대절이 또 나왔네요. 이 대절은 어디 걸리는 겁니까? 예, was taught에 걸리는 거예요. was taught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명사를 그쵸? 직접 목적으로 이렇게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로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대절은 뭐예요? 뭘 가르침 받았어요? 거짓말이 정당화 된다고. 만약 뭐 한다면 그것들이 serve 역할을 하다죠. 어떤 역할? 국가주의적인 cause. cause가 여기서 뭐예요? 이게 이상이란 뜻도 있고 대의명분. 대의명분
이상, 어떤 목적, 퍼포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목적에 이바지하기만 하면 한다면 이바지하기만 하면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된다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배운 거야. 그죠? 자, there was 있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있었는데 nightmarish 뒤에서 꿈의 주제 형용사로 악몽 같은 뭐가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what was happening in Germany. 그 독일 얘기죠, 지금. 그죠?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그죠?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새에 대해서 아주 악몽과 같은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에서의 그 독재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회적인 그 좀 부조리까지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참 유익하고 재밌었던 글 같아요. 자, 126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에세이스트, 수필가죠. 수필가의 아트예요. 뭐 예술 또는 기술. 아트는 그냥 술이죠, 술. 예. 기술, 예술. 그쵸? 자, 바로 본문 보시면 나는 의심한대요. 자, 의심하다 할 때 if가 지금 이 doubt의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로 쓰인 거니까 그럴 때는 이게 뜻이 뭐예요? 뭐뭐? 인지 아닌지죠. 예. 자, the English temperament니까 이 영국인들이죠. 영국인들의 성질이에요, 성질. 영국인들의 성질이 is wholly favorable to예요. 자, be favorable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유리하다죠. 근데 wholly니까 완전히 유리하다. 뭐뭐에 완전히 유리하다. 자, 뭐에 유리해요? 발전. 그죠? 예, 뭐에 대한 발전입니까? 바로 이 에세이스트, 수필가의 발전에 이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완전히 유리한지 아니한지, 그죠? 유리한지 아니한지 내가 의심한다는 거죠. 자, in the first place, 우선 이 앵글로색슨 그 족 사람이, 그죠? 언이니까 한 사람이 좋아한대요. 뭐 하기를? 행하는 것을. 뭘 행해요? things, 일들을.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해. 뭐보다 더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better than이니까 뭐보다 더 많이 좋아합니까? thinking about them. 그 일들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자, and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서, 그죠? 이 사람이죠. 앵글로색슨 그 사람. 자, 그의 기억들 속에서 그 사람은 be apt to 부정사. be apt to 부정사 하게 되면 뜻이 뭐뭐 하기 쉽다죠. 예, recall 하게 되면은 상기하다죠. 상기하다. 자, 상기하기 쉬워요. 생각해내기 쉽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일이 was done, 행해지는지. rather than이니까 뭐뭐보다 오히려죠. 왜 그것이 행해졌는지 보다 오히려, 그쵸? 한 일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생각하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죠? 예. 자, in the next place죠. 다음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소 prudent. prudent는 신중한이죠. 신중한. 신중하고요. 그리고 secretive 하게 되면은 이게 secret에서 나온 거니까 비밀스러운 거죠. 비밀스러운. 그리고 뭔가를 숨기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뭔가를 숨기죠. 다소 신중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데디아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must not wear his heart upon his sleeve. 근데 이거는, 이건 제가 형광펜 칠하고 전형적인 이디엄이죠. 예, 여러분, 요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밑에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wear one's heart on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upon을 써도 됩니다. upon 쓴 다음에 once, 여기다 밑에 여기다 쓸까? 밑에 여기다 쓸게요. once sleeve.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sleeve니까 소매 같은 거잖아요. 그 위에다가 누군가의 그 마음을 입는 거죠. 그죠? 이게 그냥 생각한 바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한 바를 말하다. 그죠? 마음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한 바를 말하지 말아야
생각한 바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must not이니까. 그죠? 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that is just what the essayist must do. 그것이 바로 이 수필가가 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그죠? 한 사람이 그의 그 저기 뭐야 생각한 바를 바로 말하는 거. 바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수필가가 그죠? 그 해야 한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we have a horror. 우리는 공포를 가지고 있죠. 뭐에 대한 공포예요? giving ourselves away. 자, give 다음에 oneself가 나오고 away 하게 되면은 얘도 뜻이 뭘까요? 얘가 정체를 드러내다예요. 정체를 드러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we like to keep ourselves to ourselves예요. 자, 이것도 수거 표현이죠. 뭐예요? 나 자신을 나 자신에게만 유지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혼자 지내다야. 혼자 지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공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혼자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죠? The English man's home. 그래서 영국인의 집은 his castle. 그의 성이다. 라는 어떤 속담이 말을 해주죠. 자, 그러나 수필가는 must not have a castle. 이 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가 성을 가지고 있다면이죠. 더즈니까. 그죠? 여기서 he has a castle이 되겠죠. 그게 이게 지금 대동사니까. 그가 만약에 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바로 그 그라운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정원이나 마당을 얘기하겠죠. 정원, 그 마당, 땅이니까. 그 정원과 마당, 그리고 living room은 거실이죠. 거실이 어떻게 해야 돼요? must be open, 열려져야만 하는 거죠. 누구에게? to the inspection. inspection은 검열, 검사입니다. 검열, 검사. 누구의 검열, 검사? the public, 바로 대중이죠. 그죠? 일반인들의 검열과 그 검사를 이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필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1월 1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은혜와 평안이 삶 속에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